청년 예술가들이 꾸미는 연극 무대,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의정부 예술공간 휴서사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원코리아 페스티벌 앤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쇼는 간단한 두 개의 연극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소재였습니다. 기억은 개인에게도 한 나라에게도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에 토크쇼. 주제는 원코리아와 예술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원코리아, 통일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화두였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체감되지 않는 상상의 주제와 같았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의 예술가로서의 역할과 삶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이야기하며 그 행복함을 관객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무대, 의정부 청년 예술인들의 꿈을 펼쳐갈 무대가 관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힘이 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